야 그리고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5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리 10개의 홈런 2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다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 빼 돌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지금 슬라이더가 재미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이닝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첫 타석에 2루 차입니다. 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8리 6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주자는 1-3루로 바뀝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8리 2개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1-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2리 9개의 홈런 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1루에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1리 4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빼옵니다. 오른쪽 담장 근처 타자 주자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초구 보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그만큼 투수의 귀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공이거든요.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6리 강수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센터 쳐! 큰 타구! 중견수 추첨합이 나간 포기! 감정!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7호 홈런! 맞는 순간 저것도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훌쩍 넘어간 타구예요. 타석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아 좋은데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들어옵니다. 2구는 높았어요. 볼카운트 1&1.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아요. 1&2입니다. 1&2에서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는 1-0 한 점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치 성공이었습니다. 1루 땅볼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원.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볼카운트는 원앤투.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올라갑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패배합니다. 네, 처음으로 3타 원투를 만들어내네요. 그대로 1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홍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6역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실투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렸습니다.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바깥쪽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빈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플레이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3루 쪽 파울.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투구수는 40개. 3구 타격 중견수업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 투. 빠른 공 두 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3구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2. 한 점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득템말로 갑니다. 7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홍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3루수 정면! 3루수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는 김주형 선수입니다. 초구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극 동점 주자가 바로 한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59째 던집니다. 2구 때립니다. 유격수 1루 선구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3-3 동점 2대1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8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잘 잡았어요.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후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고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힐링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하네요. 9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컨버스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8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와우.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멈춰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3 동점 9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이제 연장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영종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교체하네요.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저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극 타석의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구 3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음 타자는 임병욱 선수입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안타! 오늘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아웃!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잘로는 2-1로. 스코어는 5-3. 두 점차. 기름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